또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5년 전 대비 뭐 3배나 증가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배경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겠지만 네.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집값은 사실 꾸준히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완만하게 오르다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생각해 보면 초저금리여가지고 막 다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집값이 좀 튀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속세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이 상속세 체계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이어져서 지금 27년째 네,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그런데 오르죠. 상속세 체계는 20년째, 30년째 거의 그대로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래 들어서 눈에 띄게 그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슬금슬금 올랐다면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더 눈에 확 드러나는 거죠. 97년이면 그때 30억이면 진짜 부자들? 예. 뭐 강남에 집 몇 채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 요즘 강남에 집 하나만 있어도 다 상속세 그 공제 최고 그때 세율.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세율 체계가 2000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24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국민 소득 한 3배 이상 늘어나고 네. 평균 물가만 해도 6배가 늘어나고 왜 반영을 안 해줬어요? 네, 음마 아파트가 그때 당시 2억했다고 그래요. 2억? 네. 근데 지금 2억 25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10배 이상이 지금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만 봐더라도 예. 그리고 2000년도에 상속세 납부 인원이 0.7%밖에 안 됐어요. 아, 종부세보다 네. 적었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내가 13%니까 네. 2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중세가 되니까. 과세 대상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네, 인플레이를 반영한 예, 세제 공제율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손을 안 댔던 겁니다. 진작에 조금씩 이렇게 맞아요. 반영을 해줬다면 네. 물가와 연동되게만 해줬어도 이런 지금 미국의 공제액은 물가와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저 우리도 저는 제발 예, 좀 그런 거. 예, 우리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소득세 구간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려할 것이 사실은 사전증여를 빨리 활성화시켜줘야지 노인네 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증여를 해서 그렇죠.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노인네가 지고 있으면 이 돈을 안 쓰신다는 안 써요. 예, 안 써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요거 자체를 증여 공제와 상속 공제를 토탈로 해주는 거예요. 아, 통합을 해줘요. 그거 좋네요. 네. 네. 증여를 100억 했으면 상속을 50억 해줘도 네. 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별을 안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여를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10년 지나버리면 상속재산 합산을 안 하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그럴 네. 필요가 없죠, 사실은.